안녕하세요, 미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성수 서울숲 그쪽을 혼자 나들이를 갔다 왔거든요. 오랜만에 바깥 활동을 하면서 재미있었던 소품샵, 분위기 좋았던 카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너무 그날 신나가지고 엄청 여기 갔다 오는데 좋았고요, 뭘 샀고요, 막 이런 걸 공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순서대로 어떤 포인트를 중심으로 보면 좋을지 공유를 해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저는 서울숲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숲역에 도착해서 제가 제일 먼저 갔던 곳이 무화당이라는 카페였거든요. 제가 지금 키토제닉 저탄고지 식단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알게 됐던 곳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오프라인 형태의 컨셉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화당에 가면 전부 다 노 밀가루, 노 설탕이기 때문에 키토인뿐만 아니고 다이어트 건강 뭐 이런 거 신경 쓰시는 분들이 가셔도 되게 좋거든요. 식사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김밥도 있고 파스타도 있고 에이드류도 있고 과자, 케이크, 오프라인 한정 치즈케이크도 팔고 있었고요. 잼이라던가 아니면 스콘, 원래 무화당은 그런 베이커리류가 되게 맛있거든요. 그런 것도 전부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가서 키토 김밥 중에 크랩이랑 자몽 에이드를 먹었거든요. 근데 김밥은 솔직히 요즘에 키토 김밥들 워낙 많이 나오는데 그냥 먹으면 계란맛? 목 맥히는 맛? 집에 만들어 먹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아무튼 자몽에이드가 진짜 맛있었어요. 설탕이 안 들어갔다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진짜 맛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음료는 꼭꼭꼭 드셔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배가 불러가지고 케이크는 따로 먹지 않았는데 한정 치즈케이크도 너무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거기 있는 메뉴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는 것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무화당에선 잼을 꼭 추천드립니다. 딸기 라즈베리, 골드키위, 블루베리, 그리고 한라봉 오렌지 잼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네 가지 다 진짜 맛있고 잼을 원래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키토 하면서 또 이상한 청개구리 스프 아시죠? 아, 먹지 말라니까 더 먹고 싶은 거. 그래서 잼을 먹기 시작했는데 좀 단 편이에요. 그래서 진짜 조금만 먹어도 확 풍미가 느껴지고 안에 과육이 씹히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신선한 느낌? 그래서 잼은 진짜 진짜 강추드리고 저는 딸기 라즈베리를 제일 많이 먹었고 사실은 얼마 전에 한 통을 다 먹었어요. 빵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쿠키를 추천드려요. 쿠키는 사실 양은 진짜 적거든요. 시중에 이런 과자에 익숙해 있는 분들은 먹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쿠키 막 3알? 5알? 뭐 한 10알도 안 들어있는 거? 약간 화가 나긴 하는데 쿠키가 진짜 맛있고요. 그거는 키토식을 안 하는 분들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쿠키예요. 나머지 뭐 스콘이나 이런 건 그냥 무난무난 맛은 있는데 키토식을 안 하는 분들은 그냥 뭐 그냥 그래라고 느낄 수도 있을 만한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무화당에서 맛있게 먹고 나와가지고 보니까 주변에도 좀 구경할 만한 그런 곳들이 되게 많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팝펜 향수 그거 제가 파우치 오픈 때도 보여드린 적 있는데 팝펜 향수 오프라인 매장이 그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으니까 거기 가서 향을 맡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동을 했습니다. 서울숲에서 성수로 넘어가는 그 골목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성동구민 종합체육센터 방향에서 딱 좌회전을 하면 이제 거기가 하플 천국이에요. 뭐 이미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처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거기 가면 길을 따라서 되게 좁은데 아기자기한 그런 집들이 많거든요. 포덤푸딩이라는 집이 있더라고요. 지나갔는데 너무 귀여운 안에 푸딩을 파는데 후기도 보니까 엄청 맛있고 되게 귀엽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빠밤 디저트 신드롬입니다. 되게 그러면 아기자기하고 막 독특한 소품샵 좋아하는 분들은 진짜 엄청 다 좋아할 텐데 막 안에 막 그 냉장고 있고 막 키친 같은 거 꾸며놓고 막 벽에 다닥다닥다닥 붙여놓고 막 핑크벽 막 그런 소품샵들 아시죠? 딱 그런 느낌이었는데 안에 멍멍이가 있어요. 진돗개도 있어가지고 신발을 벗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뭔가 멍멍이와의 교감도 할 수 있고 구경도 할 수 있고 그런 샵이었는데 크지는 않은데 아이템이 진짜 많고 제가 거기서 몇 가지 사온 거를 같이 자연스럽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겁니다. 여기가 이제 디저트 신드롬이잖아요. 그래서 먹지 못하는 디저트들을 되게 많이 파는 컨셉의 소품샵이거든요. 그래서 저의 마음을 사로잡은 보네노 가방입니다. 거기에 딸기 가방이랑 사과 가방이랑 땅콩 가방이랑 햄버거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딱 하나만 사가야지 고민을 해서 결정한 바나나 가방입니다. 왜 이걸 샀냐면 여러분 아시죠? 잘 익은 바나나에는 갈색 반점이 생긴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바나나 같다. 노란 가방인데 갈색 끈까지 이거 완벽하다. 이거
어머 세상에 바나나다. 그리고 이게 좋았던 게 생각보다 튼튼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 브랜드가 있는 가방이에요. 이게 그라디에서 만든 거고 정품 수입을 하는 샵이더라고요. 거기서 사실 사고 싶은 게 진짜 많았는데 자제를 하고 이렇게 딱 프리미엄 바나나 가방 사고 스티커 몇 개를 샀거든요. 색감이 세상에. 와 진짜 너무 내 거야. 제가 사실은 여기서 엄청 고민하다가 스티커를 두 개를 샀고 그리고 요거는 그 올록볼록한 엠보싱 스티커를 샀거든요. 근데 요 중에 제가 갖고 싶은 그 그림이 있었는데 그게 스티커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 주인분께 여쭤봤더니 지난 시즌에 남은 재고 중에 하나인데 요거를 또 나눠주셨어요. 세상에 감동. 제가 가방도 사고 이래서 주신 것 같은데 아무튼. 아! 요거다! 요 같이 딸려온 요 달력 속에 있는 요게 신상 가방 같아. 어쩐지 제가 또 의외로 신상 이런 거 좀 잘 보는 눈이 있거든요. 가자마자 이게 제일 먼저 보였는데 안 그래도 신상이었더라고요. 아무튼 참고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 메쉬 가방이 계속 아른거려가지고 사올 걸 그랬나? 고민하다가 이제 인스타에 포스팅을 하던 중 발견했습니다. 여기 온라인샵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가서 구경해보세요. 여기 막 치약 가방도 있고요. 잇몸 모양 양치컵 막 이런 것도 있고 귀여운 게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만 한번 풀어볼게요. 스티커 안에 팩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알록달록한 색감 전 단색보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도 안 돼요. 한 세 가지 이상 믹스된 그라데이션 컬러감을 좋아하는데 이게 딱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랜덤하게 들어있는 팩인데 여기 되게 주인분이 꼼꼼하다는 걸 느꼈던 게 옆에 보면 노트가 있어요. 그 노트 안에 이게 랜덤이지만 무슨 스티커들이 들어있다라고 붙여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구매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알록달록한 스티커 팩이에요. 전 개인적으로 이 친구랑 이런 느낌 참 좋아합니다. 아무튼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골목골목 사이에 벽화들이 되게 예쁘니까 그런 것도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추천을 받아서 다녀온 어마어마한 개미지옥 바로 오브젝트입니다. 오브젝트도 사실 꽤 유명한 소품샵이고 제 제주도 옛날에 갔을 때 가보려다가 못 갔던 아 갔다 왔나? 뭐 아무튼 근데 성수동 오브젝트는 처음 가봤거든요. 근데 일단 거기서도 제가 뭘 좀 샀어요. 네 안 사고 지나칠 순 없어가지고 뭘 샀는데 진짜 보이시죠? 엄청난 자제력. 요 스티커랑 선물용 접시랑 컵을 샀어요. 아 거기도 진짜 컵 때문에 제가 미쳐버릴 뻔했어요. 텀블러랑 엄청 예쁜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필사의 자제력으로 참았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요 사온 게 뚜까따라는 브랜드의 스티커 이렇게 구매를 해왔거든요. 근데 이 뚜까따가 태국어로 인형이라는 뜻이래요. 근데 요거 브랜드 창업자분이 이제 인형 하나 갖고 있지 못하는 외국의 어린 아이들을 보고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자 이런 컨셉으로 만드신 브랜드더라고요. 제가 구매한 이 블루 라인은 해양생물이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가리비 인형, 김 인형, 성게 인형, 그리고 성게 스티커 그 기존 라인에는 파프리카 인형, 대파 인형, 마늘 인형, 십장생으로 돌 인형 막 이런 것들을 만드세요. 컨셉이 너무 재밌고 퀄리티가 진짜 좋더라고요. 저는 이제 또 하나만으로는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그 인형들을 모두 사가지고 수족관을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엄청 들었어요. 진짜 인형이 너무 귀엽고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자꾸 그 가리비랑 불가사리랑 그 눈앞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아무튼 다 살 순 없으니까 왜냐면 이게 또 핸드메이드고 퀄리티가 워낙 좋아서 인형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 2만원인가 3만원인가 해요. 요만한 주먹만한 거가. 그래서 제가 모두 들어있는 스티커를 한 팩을 이렇게 사온 겁니다. 3천원인가 5천원인가 아무튼 싸게 먹었죠. 예. 아무튼 근데 그런 일상 속에서 좀 재미있는 그런 아이템을 좀 갖고 싶다 혹은 그런 거 저처럼 그런 거 좋아하신다 하면은 분명 좋아하실 만한 브랜드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코로나 블루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블루라는 게 그런 우울한 느낌을 담고 있 기도 하지만 마냥 우울하지 않다 그런 느낌으로다가 재미있는 블루를 표현한 너무 재밌지 않나요? 또 이러니까 더 사고 싶잖아. 그렇지만 전 참았고 사실 또 갖고 싶었던 게 이 뚜까따에서 블루 컵이랑 블루 접시가 있더라고요. 그게 실물이 진짜 예뻤거든요. 참았습니다. 여러분 저 대신 좀 사주세요. 아무튼 진짜 귀여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스티커, 연필, 지우개 뭐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돈 낭비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데 꼭 가보세요.
오브젝트에서 제가 진짜 한참 시간을 보냈고 다음으로 이동한 곳이 또 오브뉴라는 소품샵이었습니다. 이것도 그 골목에서 우연히 발견을 했는데 지나가다가 외벽이 엄청 좁은데 노란색에 노란색 노란색으로 저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홀린 데 내려가 봤는데 어머 세상에 여기도 뭐 스티커, 그립터, 액세서리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꼭 가보세요. 엽서 포스터 이런 거 있죠? 너무 귀여운 게 많았는데 역시나 불굴의 자제력으로 스티커만 사왔습니다. 세상 쓸데없는 스티커. 쓸데없는 거 알지만 또 우리 알죠? 이런 것도 사줘야 되는 거. 제가 또 뭘 샀냐면요, 랜덤팩을 샀습니다. 보나의 밤이라는 곳에서 떡메모지랑 스티커를 믹스를 해놓은 키치 컨셉의 버라이어티 팩이었거든요. 가격도 싸요. 3,500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두 팩을 샀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구성이 너무 좋더라고요. 엄청 다양하고 예쁘고 화려하고 세상 정신없고 이거 어디지? 약간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좋아할 만한 컨셉이 진짜 많더라고요. 제가 이것도 사실은 하나를 못 골라서 버라이어티 팩을 샀는데 너무 잘 산 것 같아요. 아 이런 거 너무 좋거든요. 폰 케이스 요 안에 요런 데다가 싹 껴넣으면 어머 이거 봐요. 끼지도 않았는데 내 거다 내 거다. 요런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약간 요런. 그래서 정신 사나웠어요? 불굴의 자제력으로 너무 구경을 하면 이제 목이 마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핫하다는 하지만 너무 많이 지나간 둥두둥둥둥 블루보틀에 제가 드디어 갔다 왔습니다. 이름만 들어봤던 그 블루보틀. 확실히 거품이 죽어가지고 이제 줄은 아무도 서지 않아서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갔는데요. 아 블루보틀 확실히 진짜 별거 아닌데 컨셉의 승리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보기만 해도 너무 청량해. 바닥에 막 파란 색깔 발자국 이렇게 발표시 되어 있는데 너무 귀여워. 야 컨셉 정말 제대로 잘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블루보틀에 사실 뭐 커피 먹으러 간 게 아니에요. 전 텀블러 사러 갔거든요. 텀블러 하나랑 컵이 있다면 컵을 세트로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컵이 전부 그냥 흰색에 파란 이 블루보틀이 있거나 아니면 없거나 없는 거는 난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없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차라리 진짜 블루보틀이니까 블루컵을 팔았으면 제가 샀을 텐데 아무튼 그래서 텀블러가 예뻐가지고 두 개를 고민했습니다. 하나는 블루보틀 자체 제작이었고요. 하나는 텀블러 회사랑 콜라보해서 만든 제품이었어요. 제가 사실은 봤을 때 저게 뭐가 다른 거야? 약간 장난쳐놓은 수준으로 차이가 없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량 차이도 아니고 뭐 디자인도 쏙 차이나지도 않아가지고 제가 직원분께 여쭤봤더니 아무래도 자체 제작은 자체 제작이라는 메리트가 있지만 요 텀블러 회사는 전문이다 보니까 기능적으로 우수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고PD님이었다면 요 기능적으로 우수한 걸 샀겠지만 저는 자체 제작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체 제작을 살 뻔했지만 여러분들께 여쭤보았습니다. 여러분 뭘 사는 게 나을까요? 했더니 압도적으로 기능이 우세를 펼쳐가지고 제가 기능이 우세한 요걸 사봤습니다. 근데 요게 조금 더 귀여운 이렇게 깔끔하게 똑 떨어지는 디자인이었고 자체 제작은 약간 그 보틀을 형상화한 듯한 요상한 경계가 있는 녀석이었어요. 근데 잘 산 것 같아요. 아무튼 요거의 치명적인 단점은 뭐냐면 뚜껑이 없습니다. 뚜껑이 있는데 없냐고? 아 뚜껑이 개폐식이 아니라 개식입니다. 그래서 항상 열려있어서 이동은 절대 불가. 무조건 어디 올려두고 실내용으로 쓸 수 있는 텀블러기 때문에 요거는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저는 거의 집에서만 먹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고 샀고 용량은 작습니다. 아무튼 요 청량한 제 엄지손톱과도 잘 어울리는 요 텀블러를 득템하고 나왔다는 블루보틀에 나와서 쭉 가면 이제 성수동 수제화 거리가 있고요. 이제 성수 쪽으로 쭉 넘어가시면 길 따라가지고 성수동 카페 거리가 있습니다. 저는 역시나 이제 해가 진 관계로 카페를 또 추가적으로 가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거기도 예쁘게 컨셉을 잘 차려놓은 카페들이 많아요. 그중에 제가 요번에 가진 않았지만 지난번에 갔던 카페 중에 텅플래닛이라는 카페가 있었는데 거기도 역시나 요런 감성 요런 감성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면 엄청 좋아하실 만한 알록달록하면서 뭔가 되게 유니크한 컨셉의 커피도 맛있었던 카페가 있었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가볍게 구경을 하고 혼자서 인생 내 컷을 찍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혼자 서울숲과 성수 일대를 뚜벅이로 돌아다녔던 후기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사실 워낙에 펑어 집순이어서 사실 이런 멋진 곳들은 잘 몰랐지만 너무나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인스타 스토리로 제보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아서 다녀올 수 있게 되었고요. 혹시나 또 여러분들이 추천해주고 싶은 서울숲 성수 일대 요 근방에 꼭 가봐야 할 만한 카페나 소품샵이나 댓글로 많이 많이 공유를 해주시면 저뿐만 아니고 또 요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도 엄청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 말고 저 같은 집밖에 모르는 바보에게 추천해주실 동네가 있다면은 제가 그건 또 인스타로 나중에 한번 또 여러분들께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답변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또 한번 열심히 다녀보고 또 이렇게 준비를 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인스타그램도 미리 팔로우 해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도움되고 재미있는 시간이었길 바라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